청계포란. 청계포란에 대해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계포란. 풀을 청. 학. 학학. 품을 포. 알란. 이 알란자를 잘 보면 이 토끼 묘자에다가 점을 두개 찍었습니다. 이것은 판문점을, 점은 판물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38에서 이제 펼쳐지는, 아리랑 동산 역사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토끼 묘자는 이렇게 쓰죠. 이 토끼 묘자 안에다가 점을 두 개를 찍어서 판문점을 의미하는 뜻으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판문점에서 역사를 맡아서 아리랑 동산 역사를 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청계포란, 푸른 학 품는 알, 판문점, 판문점의 토끼이다. 토끼를 쫓아 푸른 숲으로 들어가라 그랬죠. 바로 그 뜻입니다. 2부 계용, 드는 십승의 소자를 보면은 십승의 사람입니다. 소는 하늘의 소죠. 하늘의 사람이 땅에 와서 역사를 펼치는데 이 소는 하늘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드는 십승의 사람. 발톱은 이 닭개자를 보면 발톱, 손톱조의 작을요 큰데 십승의 사람 발톱은 작으나 뜻이 큰새 닭이죠. 뜻이 큰새이 뜻이 큰 새는 새가 의미하는 그 뜻은 그 노스트라다무스 그림의 그 닭의 의미를 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수레바퀴입니다. 세상의 수레바퀴에 올라앉아 있는 이 닭의 의미는 바로 프랑스의 라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프랑스는 국조가 닭입니다. 거긴 나라 국조가 닭이 국조입니다. 그래서 계룡은 계룡의 이게 닭은 프랑스의 라헬을 의미하는 것이고 용은 이제 용이 여기 오르는데 용은 한반도 한반도에서 나는 또 하나의 한 분의 미륵, 바로 용화 세계를 이루는 38선의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는 바로 자하 신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룡은 닭은 프랑스에서 난 라헬을 의미하고 용은 동방에서 38목의 역사를 맡은 진인 자하신선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톱은 작으나 이 한자를 풀이해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발톱은 작으나 큰 뜻의 새, 바로 닭이죠. 용은 38선에 용용자를 보면은 용룡자를 보면은 여기에는 석삼자가 있고 또 판문점 점을 뜻하는 전복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립 달 몸기자가 들어가 있죠. 38선 판문점의 설립의 달 몸이다. 그렇습니다. 38선에 서 펼치는 아리랑 동산 역사를 맡은 사람이 바로 용이 되는 것입니다. 무신동 동지 한식 500제 창 모양으로 편은 겨울 겨울에 이르는 찬밥 배구제는 언덕 아리랑 동산의 나다. 이 아리랑 동산,
3804 상실음 공사. 이 상실음 공사를 맡은 말세의 지인인, 이 지인의 가르침이 우주 삼라만상의 근본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주는 무한히 끝없이 크고 물질은 끝없이 작습니다. 모든 물질은 순환합니다. 없어지는 것이 없이 모든 물질은 순환합니다. 그래서 38에서 하는 역사를 토끼를 이렇게 의미합니다. 이것은 추베두에 나오는 추베두 12번째 추베두의 이렇게 비파를 들고 토끼 띠의 사람이 활 모양의 활을 의미하는 그 도형을 가지고 이렇게 온다는 뜻으로다가 추베두에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여기는 토끼굴로다가 이렇게 토끼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여인이 이렇게 토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토끼굴로 따라 들어가야 합니다. 이 토끼굴은 38선에서 마련되는 곳입니다. 여기는 이거 휴전선 철책이 있죠. 그래서 38선의 토끼굴을 마련을 하는 바로 진인 380사를 맡은 상실음 공사의 주인공, 바로 자신선을 쫓아서 엉겅퀴, 여기는 엉겅퀴가 있는데, 엉겅퀴는 산우방이죠. 산우방, 산 모양의 소 방으로 가라. 아리랑 동산으로 따라 이르러야 살 길이 있습니다. 여기도 토끼가 있는데, 토끼가 비상구. 비상구는 바로 토끼를 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끼를 따라가라. 아이패드 고 뒤에 나오는 글이죠. 나오는 그림입니다. 아이패드 고 뒤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수종 백토 서백금 모름지기 쫓아라 흰 토끼를 서백금은 서백은 서쪽에서 낳은 라이를 뜻하는 것이죠. 거기가 금운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수중 백토 주청님, 모름지기 쫓아라 흰 토끼에 달려라 푸른 숲으로 목자 목자이다. 부원의 방주로 인도하는 목자입니다. 아리랑 동산은 구원의 방지를 짓는 것입니다. 이 38선에서 펼쳐지는 상실음 공사를 상제님이 이렇게 현무경으로다가도 그려놨습니다. 이것이 한반도를 그린 그림인데, 한반도 지도입니다, 이것이. 휴전선을 그리고, 휴전선 밑에 초평도가 있습니다. 초평도에 못을 박았는데, 초평대에 못을 이렇게 박아서 그린 의미는 이 못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못이 상징하는 의미는 예수님이 초림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죠.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기 위해서 못을 박아 놓은 것입니다. 즉, 초평도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지경이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도 현무경인데, 현무경을 보면은 이것은 모래사자를 쓴 그린 것입니다. 여기 삼수변에 저글 소자를 이렇게 그려서 모래사자를 쓰고 그리고 이것은 섬도자를 그린 것입니다. 섬도자 위에는 새조자가 있죠. 이렇게 새를 그리고 여기는 매산자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섬도자를 그린 것이죠. 모래로 된 섬. 모래로 된 섬은 바로 초평도입니다. 초평도가 모래로 돼 있죠. 그래서 초평도를 임진강 안에 이렇게 있는데, 섬처럼 있는데, 마치, 섬 같기도 하고, 섬 아닌 것 같기도 하다는 뜻이 바로 이 초평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초평도는 임진강 안에 있죠. 모래가 쌓여서 형성된 섬입니다. 이렇게 이때 말세 최후의 심판 상실음은 공사를 이렇게 펼치니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이르는 사람은 18세에 육신으로 살아서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불사영생의 반열에 이르게 됩니다. 지심귀명래 이에 이르는 마음엔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이상입니다.